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이 방은 처음이죠? 아마? 엄마랑 마라탕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 저희 찐 일상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찐 일상템을 보여드리면서 걔네들이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엄청 달라지는 건 없지만 뭐 요즘에 이런 제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진짜 덥잖아요. 아침에 진짜 미치도록 더워서 제가 요즘에 꼭 해주는 게 이런 토너팩으로 얼굴 열감을 내려주거든요. 요즘에 잘 쓰는 게 피캄 베리어 사이클 토너. 이거 제가 광고 받기 전에 테스트 기간을 계속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피캄 제품을 받은 이유가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데 그 리뷰를 봤어요. 제가 이 피캄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보통 잘 모르는 제품이면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캄 브랜드의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녀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트러블 케어도 되고 좀 피부 진정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를 했다 이런 리뷰가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트러블로 이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때도 피부에 좋다는 스킨케어 제품들 이런 거 가져와서 써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면 약간 믿고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제품을 받아봤어요. 테스트 기간을 걸쳐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벌써 이만큼 썼어요. 거의 반 이상을 썼는데 요즘에는 좀 습하고 수분과 유분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좁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쪽에 특히 좁쌀이 제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팩으로 해줬더니 좁쌀도 많이 들어가고 피부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 아주 애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저는 마스크팩을 굉장히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얇은 솜에 바로 적셔가지고 하고 닦아내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토너팩을 좋아하는데 피캄 베리어 사이클 토너가 토너팩으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완전 물 같은 제형이고 향도 안 나는 순한 토너여가지고 쓰기 너무 편하고 용량도 커가지고 완전 팍팍 쓰고 있어요. 노폐물이 정리가 안 되고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좁쌀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써주고 각질 정리도 꽤잘 되고 어쨌든 토너로 계속 케어를 해주게 되니까 피부가 좀더 매끈해지고 제가 원래 이런 날씨에 정말 약한 피부여가지고 습하고 더운 그런 날씨에 정말 약한 피부여서 매년 여름마다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날씨에도 요즘 피부가 잘 버텨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손이 가고 꼭 진정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는 날에 꼭 써주는 토너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열감을 내려야지 메이크업이 잘 먹잖아요. 그거 제가 이거 한 5분 정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줍니다. 이렇게 닦아내면서 떼줄게요. 아, 시원해. 지금 진짜 시원해요. 극락. 너무 촉촉해 보이죠?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매직을 하고 층을 냈어요, 머리를. 머리층을 엄청 많이 냈는데 지금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층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지 않았어요? 저 이제 거지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거지존 아니잖아요, 그쵸? 옛날 단발이었고 거지존이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좀 길어가지고 미디엄 기장까지 와가지고 층을 좀 내봤습니다. 싹핀 머리, 생머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더 무겁게 층을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쌤이 조금 더 길고 하는 게 예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자연스러운 층을 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셀리맥스 더 리얼 시카 카밍 앰플. 이 앰플도 나쁘지 않아요. 가볍게? 여름에 가볍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썼죠, 이것도. 그래서 아침에 스킨케어는 이 정도로만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덥고 습하고 너무 무겁게 스킨케어 해주면 화장이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선크림은 제가 저번에 광고를 했었던 비욘드 엔젤아쿠아 수분 선크림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의 배경도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약간 깔끔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자주 할까 봐요. 괜찮은 것 같아. 제 방에 에어컨을 안 달아준다고 저는 그렇게 섭섭하진 않아요. 처음엔 좀 섭섭해서 제가 막 화를 내는 브이로그 영상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어봤자 안 좋지 않아요? 전제 방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제 방에 모든 게다 있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토너랑 앰플만 썼는데도 촉촉한 상태 스킨케어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특히나 토너팩을 한 날에는 속 당김이나 건조함 이런 거는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탄탄하게 이제 스킨케어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요즘 또 피부에 붉은기가 잘 올라와서 요즘은 그린 베이스도 꼭 해주고 있어요. 포니이펙트 스테이피 베이스 프라이머 코렉팅. 붉은기가 잘 올라오고 그냥 부끄러워도 붉은기가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 베이스로 붉은기가 잘 올라오는 부분을 커버해 주려고 그린 코렉팅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엄마랑 마라탕 먹으러 가거든요. 예전에 제 브이로그 영상에 마라탕을 엄마랑 같이 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마라탕을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냐, 엄마도 좋아하냐. 확실히 약간 엄마 친구들은 마라탕 먹으러 안 다니긴 하니까 그런가?
내 엄마는 마라탕 어떻게 먹게 됐지? 나랑 같이 먹게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어뮤즈 메탈 픽싱 비건 쿠션 01 뽀송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줄게요. 이거 제가 쿠션 리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밀듯이 1차로 발라주고 여기 눈 밑에 모기가 물렸거든요? 여기 애교살 라인 그리는데 모기가 물었어요. 어이없어. 이렇게 밀듯이 발라준 다음에 잔여량으로 토도토도 해주면 아주 이게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저그 쿠션 리뷰 한 다음부터 계속 이 쿠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밀듯이. 확실히 엄마가 인천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음식점들이 거의 서울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엄마는 또 멀미를 해가지고 잘안 나가세요. 특히 서울은 또 대중교통 아니고 자차 가지고 나가려면은 너무 복잡하고 주차비도 장난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먹어보고 싶은 거 제가 뭐 서울 나갔다가 있으면 사오고 그러거든요. 또 엄마가 빵을 진짜 좋아하세요. 서울에는 진짜 유명한 빵집 많은데 인천에는 좀 한정적이고 좀 핫하고 막 TV에 나오는 빵집은 거의 다 서울에 있으니까 엄마가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사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약간 트렌디한 음식을 먹고 싶었나? 마라탕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먹게 된것 같아요. 루나 컨실러, 롱래스팅 컨실러, 포슬린. 이거 롱래스팅이야? 이름이? 이거 롱래스팅 아니에요. 근데 좀 촉촉한 편이어가지고 지속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화사한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그 픽싱 라인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더 지속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거 조금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으면 픽싱 라인을 써보려고요. 이름이 근데 롱래스팅인 줄은 몰랐잖아. 아, 오늘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벌써. 근데 사실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비 오면은 그냥 나가지 말고 시켜먹자 했거든요. 근데 나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해. 꿔바로우도 가서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저희가 가는 데는 그 송도에 트리플 스트리트에 마라탕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데 아주 맛있어요. 거기는 그 땅콩도 있어요. 먹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땅콩. 그걸 또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땅콩도 먹고 요구르트도 있어요. 서비스로. 대박이죠? 야구리는 건 아니었고요. 코드 글로컬러 레시즈 모어 오이컷 팩트. 얘는 리얼 테크닉스 퍼프인데 파우더랑 같이 쓰게 나온 살짝 뽀용뽀용한 퍼프거든요. 광이 너무 나면 지속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색조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요즘 쓰는 거 요거예요. 어반 디케이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롱 래스팅. 이거 샘플 사이즈인데 제가 본품으로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이 쌍꺼풀 라인에 색조가 안 껴요. 제가 쌍꺼풀이 없었을 때는 썼어도 별로 효과를 많이 못 느꼈거든요. 하나만 하였어요. 끼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쌍꺼풀 생기니까 이 쌍꺼풀 끼임 현상이 습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죠? 확실히 안 끼고 지속력도 높아지고 브로우 이 끝부분도 잘 지워지니까 끝부분에도 발라줘요. 그러면 진짜 안 지워진답니다. 대박이에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톤의 섀도우들은 다 이런 톤이에요. 이거 딱 느낌이 오시죠? 제가 영상에서 안 썼던 거는 이거 안 썼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메이크업 영상도 아마 이 베러덴 아이 팔레트로 할것 같아서 이거는 빼고 제가 요즘에 그나마 더잘 쓰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요즘. 그래서 이거 쓸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폴링인 누드.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거든요. 누드톤의 메이크업 하기에. 그리고 이 글리터도 너무 예뻐요. 자글자글 눈 여기에 올려주면 하얀 베이스 컬러랑 요 위에 있는 컬러 살짝 믹스해주세요. 베이스로 요즘 살짝 다시 또 웜한 컬러를 쓰는 접니다. 언더도 아니 모기가 왜 여기를 물어? 여기에 뭐가 있냐고. 그 아이프라이머 발라주면 섀도우 발색력도 확실히 높여진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 컬러 사용해서 미들 섀도우 해줄게요. 매직도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곱슬이 심해가지고 무조건 매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또 났어요. 어릴 때 엄마가 손잡고 미장원 가가지고 이 곱슬이 심하다고 꼭좀잘 부탁한다고. 동인천에 있는 미용실에서 했었는데 그 미용사분이 굉장히 지긋하신 아저씨분이셨는데 잘 계실란가? 아, 저 눈썹 먼저 그려야 되는데 눈썹을 안 그렸네요.
제가 맨날 쓰는 모스 컬러리웨이 베이직 브로우 차콜 브라운. 제가 아까 그 끝에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발라놔가지고 더 단단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무르고 부드럽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더 딱 밀착력 있게 그려져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마라탕. 근데 마라탕은 쪼아 담을 때, 재료 쪼아 담을 때 너무 고민돼요. 양이 가늠이 안 되니까. 특히 엄마랑 먹을 때는 무조건 제가 다 재료를 담거든요. 엄마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또 손이 커요. 그래서 맨날 무서워. 너무 많아질까봐 양이. 저희는 꿔바로우도 먹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담으면 남기니까 안 되거든요. 잘 담을 수 있어. 조금 더 딥한 느낌이 나게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마지막 매트 섀도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 완전 제 찐찐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색감도 딱 진짜 그냥 찐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색감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예쁘다고 한 글리터를 살짝만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 위쪽에 진짜 살짝만 한듯 안 한듯하게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음에 들어요. 라이너는 요즘 이거 쓰고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02 다크 애쉬 브라운. 이게 너무 또렷하지도 않고 또 애쉬라고 해서 너무 막 흐리멍텅한 색감이 아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기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라인을 빼줘서 딱 괜찮죠, 색감이. 이렇게 꼬리를 빼줬으면 점막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오늘은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나띵을 사용해줄게요. 빠밤. 이렇게 해주고 얘를 토돗토돗. 짠. 글리터 작업.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 아이 글리터. 제가 원래 1, 2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또 3호를 제일 잘 써요. 뭔가 컬러감이 오묘해가지고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동자 밑에만 엄청 자글자글 많이 이렇게 박아줍니다. 글리터를 이렇게. 그리고 마스카라는 뮤드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 나 원래 볼륨 좋아하는데 오늘 롱래쉬를 가져왔네요. 지금 속눈썹 펌이 좀 풀린 상태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마스카라는 잘 되는군. 애교살 라이너 그려줄게요. 짠. 애교살 라인을 그려야 해, 진짜. 쉐이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박박 긁었어야 돼요, 지금. 가쪽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직을 해놓으니까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약간 다르다. 요즘 잘 쓰는 블러셔는 이거예요. 이 피치 거베라 팔레트에 있는 요거를 진짜 잘 쓰거든요. 이거 썼을 때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 블러셔가 예뻐요. 적당한 누디한 메이크업에 생기 있는 피치 컬러로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이렇게. 오! 블러셔 너무 예뻐. 찍고. 점도 찍고. 요즘에 제 쇼츠 보시면 피부 표현이 굉장히 촉촉하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조명 앞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걸 써요. 글린트 바이 비디 보브 스틱 하이라이터 2호 밀키문.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갖다 대면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퍼프에 좀 이거를 충분히 먹여줘요. 옆쪽으로 하면 이 옆대까지 얼굴이니까 너무 넙대대해 보이니까 이 앞쪽만 콕콕 얘를 찍어줍니다. 이 앞쪽만. 그럼 훨씬 광이 많이 돌죠. 이게 아주 유물이더라고요. 이거 듀이문도 있는데 저는 요즘 밀키문이 더 마음에 들어서 밀키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콧대에도 어디죠? 입술 산턱 쪽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광이 좔좔 돌고요. 대망의 립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타임. 립은 솔직히 잘 쓰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요즘 쇼츠 찍는다고 다양한 립을 엄청 쓰기 때문에 잘 쓰는 것보다는 제가 요즘 잘 하는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벨벳한 틴트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잘 쓰는 거긴 한데 플린 틴트 리썸 베이지 컬러, 벨벳 베이지 컬러를 넓게 발라줘요.
이 틴트 진짜 파우더리한데 밀착력도 진짜 좋고요. 에어리한 느낌이 안 나는 벨벳이어서 너무 좋아요. 밀착이 되는데 되게 뽀용하게 되고 블러리하게 되고 저는 사실 제형감이 좀 두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두터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향이 조금 강한 편. 약간 포도향 같은 게 나요. 넓게 얹어준 다음에 안쪽에 살짝 더 생기있는 컬러, 생기있는 촉촉이 틴트를 얹어주는데 릴리바이 레드 글래쉬 레이어 픽싱 틴트 015 치키 피치. 이거 진짜 좋다 해서 제가 구매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예뻐.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조합이에요. 데일리 립 조합.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을. 정말 데일리하고 요즘 제가 애용하는 베이스 제품이랑 색조 제품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엄마랑 마라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고 싶은 겟넬이나 또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